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이 퇴근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요. 저는 공포영화랑 슬픈 영화는 딱 질색인데 오빠가 보자고 자꾸 저한테 짜증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러 가는데 진짜 싫어요. 아 이상해. 다시 아 진짜 싫어요. 아 내 눈! 여기는 CGV 협찬 감사합니다. 장난이고요. 짠! 여기는 영화관 가는 지하철 차단입니다. 저희 둘이 슬픈 영화를 처음 보는데 혜연이가 얼마나 울고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눈물은 없어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영화를 예매하고 올까요? 빨리 와. 알겠습니다. 영화 보러 왔는데 비가 있어서 오빠가 이거 사줬어요. 와우. 아이언맨. 마블 콤보 언박싱 해보세요. 뭐야? 뭐야? 여기 뒤에 버튼을 누르면 화났어요. 어? 파란색 불은 어떻게 들어오지? 누르고 있어봐. 언제 한번 파란 불도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찍찍이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어디에도 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 만나면서 슬픈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한번 보러 왔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혜연이가 얼마나 울지. 근데 저는 슬픈 영화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런 걸 잘 이해 못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이미 어쩌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슬픈 영화를 말없이 보러 오면 짜증나? 응. 그런가 봐요. 짜증나. 그래서 왜? 내가 아까 짜증냈잖아. 왜 짜증났는데? 공들여서 한 화장이 지워지는 게 제일 짜증이 나고요. 만약에 슬픈 영화 본다고 얘기해줬으면 솔직히 수정 화장할 것도 가져오고 화장품이 없을 수 있어서 그러면 마스크도 갖고 오고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끼는데 렌즈 끼고 울면 진짜 눈 뻑뻑하고 아프고 말해봐 싫거든요. 근데 렌즈통도 안 가져와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요. 이렇게 화장 물줄기 생기는 거. 그냥 남자는 슬픈 영화 보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냥 휴지 좀 준비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챙겨놨어요. 멘토풀 분들 슬픈 영화 볼 때 미리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제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제가 영화 끝나자마자 그 카메라를 켜서 혜연이의 얼굴과 저도 혹시 울지도 모르니까 저의 얼굴 상태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리얼입니다. 혜연이 눈물이 정말 많아요. 안 울 거예요. 오빠 한 세트 안 들었어? Nope. 아니 뭐야? 어떻게 안 들었어? 많이 슬펐어. 목이 잠긴 것 같은데. 안 슬펐어? 오빠 만나자마자 이 영화 봤으면 어땠을 거야? 주말에 낮에?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 아니 영화가 짜증나는 영화.
그렇게 많이 울진 않은 것 같은데. 응. 아니, 아예 안 울었어요. 아예 안 울었는데. 목소리는 왜 그러세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